친해? 둘이 뭐 친해서 그런 거야? 그러니까. 저희는 친한 많이 친하죠. 저희 많이 친해. 아 그래요? 네. 친해? 저희가 어떻게 그, 친해지게 된 거예요? 그 이제 M본부 두니아라는 프로그램에서 전설의 명작 있어요. 전설의 명작. 네. 유도 유도랑 같이. 네. 전설의 명작. 전설의 명작. 뭐 약간 네. 그런 곳에서 만나가지고. 그러니까. MBC를 주저앉혔던 유일하게 모든 걸 성공시켰던 PD가 그거 하나 이제 확 붙던. 맞아, 맞아. 네. 아시잖아요. 저 아니, 진짜. 아니. 추억이 있는. 제가 알기로 M본부 사상 최대 제작비로 들어갔어요. 진짜. 네. 공룡 보고 막 도망가. 지미지 감독님이 카메라 가리켜서 이거 공룡이야 하고 이러면 우리가 달려가요. 막 도망가. 진짜 대한민국의 진짜 모든 채널의 모든 프로그램을 웬만하면 다 알고 있거든요. 몰라? 처음 들어봤어. 차관이가 모르는 거면. 아니 언제 했던 프로인데? 너 왜 모르지? 그게 2018년 약간 뭐 판타지지 그게? 판타지였어요. 네. 그게 사실 지금 나왔으면 초대박인데 우리가 시대가 너무 빨랐지. 맞아. 우리가 너무 빨리 나왔어. 그런 얘기 하더라. 그거는 거기 그 프로에 저 딘딘이 미주를 꽂았다는. 아이고야. 아, 본인이 직접 좀 이야기를 해주시지. 아니, 꽂았다는 게 말이 안 돼요. 저 우리 솔직히 우리 두니아 갔을 때 초면이잖아. 아 근데 이제 근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돼. 아 저는 거기서 처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추천했나 혹시? 자 저희가 선발대 팀이 있었고 미주가 후발대로 들어왔어요. 아 합류. 근데 이제 선발대를 가고 이제 새 멤버로 이제 여성 멤버 필요한데 누가 좋겠냐 했는데 그때 미주가 막 출근길로 되게 핫할 때. 핫할 때야. 아 진짜? 어 미주 근데 얘 재밌을 것 같던데요? 해서 미주가 그러면 그 관심 있었네. 아, 이거 그렇지. 그래 관심이 있었네. 그 관심이 있었네. 그 말은. 어 아프겠다. 그렇게까지 관심이 이때부터 사라졌어. 그러니까 그게 아티스트로 본 게 아닌 거지. 아, 그렇지. 의성으로 본 거지. 그렇지. 호감인 거죠. 호감으로 본 거. 그렇지 않고서는 그 얘기가 안 나. 내가 디니를 내가 아는 디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. 사실 미주가 방송에서 막 이렇게 되게 막 러브라인도 만들고. 좀 재밌는 캐릭터로 사실 보이긴 하지만 그래. 속상해. 얼마나 매력적이고 예쁜 친구지. 아, 예쁜 친구죠. 지금도 표현을 하네. 하네. 근데 여기서도 근데 또 생기는 거. 어떻게 이성적으로 어떻게 도와주면 돼? 이성적으로는 어때요? 미주 친언니가 진짜 괜찮아요. 미주 친언니가 진짜 괜찮아. 언니 진짜 안 된다고. 이게 찐이다. 이거 찐이야. 아, 그럼 형이 미주 씨한테 그 친언니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많이 했죠. 그래서 안 돼. 추석인가 이때도 미주가 오빠 뭐 추석 잘 보내 이래서 너 혹시 본집이니? 했더니 본집이라고 그래서 바로 영통 제가 걸어가지고 안 보여줬어. 안 보여줬어? 왜? 옆에서 목소리만 그냥. 아이고야. 미주 씨 그런 애 처제로 보는 거네. 미주 씨. 안 돼. 형부로 어때? 형부로서 어때? 형부 괜찮지.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 언니만 빼고 모든 여자 다 소개시켜준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. 왜 언니야? 왜 언니는 안 돼? 언니는 왜 안 돼? 저희 언니는 그러니까 모든 인맥을 잃어도 가족은 잃을 수 없다 이거지. 맞아. 그리고 딘딘 오빠가 가족이 되는 것도 약간 좀 이상할 것 같고. 아 그래? 딘딘이 나쁘지 않은데? 여자도 잘하는데? 나는 가족으로서 괜찮을 것 같은데. 아 근데 딘딘 진짜 월급 예약만 안 하면 괜찮지 않아? 얘가 이 주둥이만 조심하면 괜찮은데. 아니 이리망적이라. 가족으로서 괜찮지 않아? 깜짝 놀랐어. 야 맞다! 너 왜 그랬냐? 그래봐야 4년 한 번씩 오는 위기인데 그 정도는 뭐. 그럼 4년만 조심하면 돼. 월드컵만 조심하면 돼. 어 덥다. 그러니까 사람이 딱 그런 기회가 한 번씩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야 이제 좀 반성하고. 그렇지 그렇지. 애가 그래도 미니가 좀 그때 이후로 애가 되게 많이 그래, 안정적으로 됐어. 종국이 형한테 많이 웃는 그래.